맛집 시로이 스시. 시카고 인근 올림피아 필즈에서 열린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골프 대회 제1라운드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비가 내려 중단됐던 대회가 오늘 오전에 이어지면서 6언더파 65타를 친 양희영이 제1라운드에 선두로 나섰습니다. 최운정과 브리타니 알트메레가 뒤를 이었습니다. 뉴코스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저도 연습 라운드를 많이 못 돌아서 아무래도 캐디한테 많이 의존을 하는데 아무래도 아빠랑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아빠한테 많이 의존해서 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퍼팅은 그린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계속 갈수록 그레인을 많이 먹어서 잔디결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 신경을 많이 썼어요. PGA가 주최하는 여자 메이저 골프 대회인 이번 대회에 총 156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한국계 선수는 30명입니다. 이어서 뉴스 매거진의 선수들과의 인터뷰를 전해드립니다. 통산 네 번째 대회 우승을 노리는 박인비.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대회이기 때문에 정말 되게 특별한 시합이고요. 그래서 더 매일매일 더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고 또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LPGA 신인상이 유력한 박성현. 그린이 생각보다 딱딱했어요. 그래서 스핀량이 굉장히 없어서 공도 많이 튀었던 홀들이 많았고 그래서 실수가 좀 나왔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첫 라운드 치고는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후에는 어떻게 좀 보완하실 계획인가요? 아무래도 오늘 바람 때문에 굉장히 클럽 선택하는 게 힘들었었는데 내일은 그런 쪽에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난도가 높은 대회에서 유력한 전인지. 몸 상태가 안 좋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18번 홀에서 코피가 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는데 단지 피만 났을 뿐 몸 상태는 괜찮습니다. 코스가 바람도 불고 좀 이렇게 좋지 않다고 하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나가기 전부터 오전에 좀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알고 나갔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바람이 덜 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전년도 우승자 브룩 핸더슨의 인터뷰입니다. The way I've been looking at it is there's 156 players in the field this week. You know, the top 100 in the world here. Anybody can win this championship. Of course, I would love to do it again. But you know, it's a different golf course. It's a different year. Everything's different. But you know, I gave myself a great round today. You know, hopefully, if I can continue to do that over the next 3 days, you know, I think I have a great chance. And to recognize you as the number one player in the world. Thank you. 한편 유소연의 캐디 토마슨이 세계 랭킹 1위 선수 빕을 착용하는 기념식도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항상 다른 선수들 캐디가 그 빕 입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특별한 빕이고 그래서 언젠가는 또 제 캐디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목표한 것 중에 하나를 이룰 수 있어서 감회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유소연은 월마트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시즌 2승을 달성하며 신지의 박인비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세 번째 세계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이뤄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보람되고 또 여태까지 열심히 했던 게 더 뿌듯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세계 1위건 그렇지 않건 간에 항상 이 게임을 즐기고 또 항상 발전하고자 노력하려는 마음가짐은 똑같은 것 같아요. 여자 골프의 메이저 대회로 총 상금 350만 달러가 걸린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대회는 오는 일요일까지 시카고 남서쪽 30마일 떨어진 올림피아 필즈에서 열립니다. 시카고에서 뉴스 매거진 박원정입니다.